자, 계속해서 정리를 해야죠. 잠깐만, 박진하게, 이거, 자, 그래도 조금 시간 벌었네. 저기 썩기 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좀 넣죠. 슬라임 넣고 이건 거의 꽉 이건 꽉 찼는데 밖에다 놔 방금 넣어놓고 됐지? 자, 또 박쥐를 죽이러 가보죠. 아유, 박쥐 나게 두개 진짜. 두 개만 더 얻으면 되면 돼. 야, 박쥐, 나와. 일로와, 임마. 나 여기 있어. 날개 내놔. 어디까지 도망가는 거야? 야, 날개 진짜 안 내놓네. 밖에 나오는 애들은 날개를 정말 안 내놓나? 빌어먹을? 야, 나와. 아, 박쥐 또안 나오네? 아, 두 마리밖에 안 나왔었어. 안 나왔어. 아, 이런 게 어딨어. 저렇게, 아, 저녁 때 달려가면 시간이 안 되는데. 야, 박쥐 나와. 아, 나이씨. 비루물 놈이 박쥐. 안 나, 나안 나온 모양이다. 큰일 났다. 이게 어느 정도 잡으면 박쥐가 더 이상 안 나오나 보네. 아. 박쥐나게 두 개가 더 필요한데. 잠깐만, 그러면은 일단 사탕 좀 만들고 자, 짬뽕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쪽 동굴에 있는 박쥐는 다 잡은 것 같아. 저쪽 그 두 번째 동굴에 한번 가보자. 좀 싸다고. 아이고. 아, 뭐야 이거. 에이! 에헤이! 야, 이러면 안 되지. 야, 이거 유통기한이 보존기간이 엄청 줄었잖아. 꿀이 별로 없네. 선돌이빵님 어서오세요. 인사가 늦었네요. 이게 악령의 검을 쓰기 시작한 때부터 사탕 소모가 미친 듯이 많아. 이 냄비를 좀더 만들어야겠어요. 냄비를 좀 더. 일단 박진하기가 중요하니까 박진하기 두 개를 얻고 나서 일단 생각을 하자. 가자.
두 번째 동굴 저기죠? 저 악령의 검이 정신력을 잡아먹는 완전히 이게 완전히 그거야. 검 성능은 최강인데 이제 그 공격력 순으로 말씀드린다면 말하자면 일단 그 일반 뭐 도끼 같은 거 그런 게 공격력이 30인가? 막 그랬나? 그럴 거고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정확하게 창이 50이고요 어이구 이거 뭐야 이거 창이 50이고 시간 좀 많으니까 좀 뜯어가자 이거 그리고 텐타클 아 그 고대 메이스인가? 고대 무기가 59 대신 특수 능력이 있죠 그 고대 무기는 뭐 20% 확률인 걸로 촉수를 소환하나 막 그래요 또 뭐야 근데 뭐 이제 좀 뭐 이렇게 고대 무기는 특수 능력들이 있죠 고대 갑옷은 정신력을 회복시켜주고 차고 있으면 고대 이 투구는 맞으면 33% 확률로 지금처럼 4초 동안 무적이 되고 고대 무기는 뭐 20% 확률인가 그걸로 그 촉수가 소환되고 하지만 기본 공격력은 59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텐타클 무기 텐타클 그 가시 그 70인가 그렇죠? 75인가 70인가 그리고 이제 악령의 검인데 이 악령의 검이 대박이죠 공격력이 80 몇이더라? 80 몇이에요 대신 정신력을 갉아먹죠 분당 20씩 갉아먹나? 그리고 뭐 햄베트는 창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베트 그 박진하기로 지금 내가 만들려고 하는 거 그거는 그 피흡 무기죠 피흡 무기 일명 피흡수 무기 피흡수 무기긴 한데 공격력이 좀 낮아요 정신력을 소모하고 때릴 때마다 차고 있는데 차고 있다고 그 정신력이 소모되진 않고 때릴 때마다 정신력을 소모해서 피를 채워주죠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거는 좀 뜯죠 갈 때 뭐 쓸 때는 많지만 항상 부족한 게 갈 때니까 갈 때 저기 텐타클 무기 있네 여기도 무기가 하나 나왔네 아이고 오지마 저리 가 공짜 무기야 이런 건 다 공짜 무기들 텐타클 무기를 좀 바꿀까? 솔직히 텐타클 무기로도 박자는 한 방이기 때문에 창으로는 한 방인지 모르겠네 창으로는 안 죽어봤어 자 저녁이 거의 다 되고 있어 야 왜 이렇게 정신력이 막 떨어지냐? 저 텐타클 근처에 여기 소리만 나면 소리 나면 정신력 떨어지는 거 봐 늪지가 그래서 어휴 자 나와라 나와라 박쥐 어이 박쥐 나와 어? 야 야 날개 내놔 날개 아이 날개 내놓으라니까 날개 아 날개를 안 내놓네 이거 야 날개 아 날개 진짜 날개 두 개만 야 제발 날개 두 개만 날개! 빌어먹어
그게 날개 내놓은 확률이 겁나 낮나? 야, 날개 내놔봐. 아, 이제 안 나온다 또. 한번 내려가 볼까? 내려가 보죠. 오. 자, 일단 박제 있는 구간을.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박제? 이쪽에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박쥐를 찾아서. 박쥐, 박쥐. 이거 박쥐 똥이 많은데? 박쥐 있을 것 같은데 박쥐가 없네. 사실 날개 두 개면 되는데. 오! 나 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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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쥐! 어우, 박쥐! 방금 박쥐! 반갑긴 한데 이게 박쥐 이 날개를 좀 내놓지. 아, 여기 박쥐는 씨가 말랐나? 여기 박쥐가 없어. 박쥐는 리젠 되는 애들이 아닌가? 똥만 막고. 아니 제 박쥐 혼자서 똥을 이렇게 싸질러 된 거야? 그럴 리는 없잖아? 일단 여기는 지금 돌아다녀 봤는데 없는 것 같고 이쪽으로 가보자. 여기 아닌데? 박쥐가 없어요. 어, 여기도 박쥐 똥이 있는데? 박쥐 똥 있다는 건 박쥐가 있다는 소린데? 오! 오, 야, 다행이다, 너. 나 맞을 뻔 했는데, 지금. 쟤네한테 한 대 맞으면 반피 깎을게요. 갑옷 없는 상태에서. 박쥐야, 박쥐야, 뭐하니? 잠잔다. 아침이라 잠잘 텐데. 아유, 박쥐똥이 이렇게 많은데. 박쥐가 없어. 야, 정말 박쥐 씨가 말랐나? 어, 저기 있다. 박쥐다, 박쥐다. 야, 내놔! 내놔! 야, 박쥐가 희귀 동물인데, 희귀 동물? 보호 대상인가?
어, 초음파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박쥐가 있는 거 같은데? 아니 비로물 놈의 박쥐들은 저 어디서 자 이거 소리가 들리죠? 초음파 소리인지 뭔진 아 박진혁이 두 개만 얻어가면 되는데 어 박쥐가 이렇게 없냐 아 그냥 포기할까? 박쥐 벨트만 만드는 거 무기 내고도 수리해주는 건 없나 그러면? 아까 그 투구 내고도 수리해주는 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뭐 그걸로 무기 내고도도 어떻게 아 안 됐지 참 투구도 안 되는데 뭐. 모자는 되는데 거미들의 전쟁이 시작된다. 그럼 여기 박쥐 한 두 마리? 치사하고 더럽고 치사해서 박쥐 씨. 아유 정말 어 잠깐만 저기 아래 안 가봤네 지금 저녁이라 토끼들이 있을텐데 토끼들한테 안 들키고 야 혼날라고 반반 팔은 없어요 팔은 없는데 부메랑은 있어 저 도망가면은 근데 멀리 있는 애를 잡을 때는 솔직히 부메랑보다 마법 스태프 쓰는 게 차라리 나아요. 스태프 쓰는 게 마음 편해. 아이고 토끼가 굉장히 많잖아. 오! 나 죽는다 죽는다! 아! 잠시만요.
이거 뭔데 썩어 있냐? 뭔데 썩어 있지? 몬스터 고기가? 아, 나이스. 잠깐만, 아. 뭘 해야 되지? 아, 잠깐만. 뭘 해야 되지? 얼음 지팡이. 아니다. 야야야야야 아, 나 진짜 뭐야 저거. 아, 몰라요. 가. 고! 아, 이런 거 만드지. 이거는 가져가야지. 아, 이게 뭐야. 자, 최대한 빨리 가죠. 아, 박진하게 두 개 진짜, 씨. 말도 안 되게 죽었어. 아. 오! 뭐야 저 모기 새끼는. 아, 모기가 윙윙거리며 돌아다니잖아. 아유, 아유. 덩치 형님이시잖아, 저분 또. 박쥐가 있겠지 또. 박쥐가 날아다니는 그 수가. 이거 봐.
극진하게 다. 극진하게? 아, 포션도 좀 가져올 걸 그랬나? 녹방이요? 녹방은 없고요. 이제 다시 한 홍보 하나 더 할까요? 예, 여기서 죽었죠? 방송국에 가시면! 간떨려, 씨. 저기 잘못 깨끗하면 죽는 거 아니야. 어쨌든 방송국에 가시면 유튜브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공지로 그거 타고 들어가시면 거기에 제 뭐 굶주마도 이거 이것저것 있어요. 아, 그리고 또 홍보 하나 하자면, 침묵질에 매주 토요일 밤에 하는 침묵질 시청자와 함께 침묵질 시간은 라디오와 접목시켜서 한번 해보려고 하나의 란을 만들어놨는데, 관심 있으시다면. 해풍이 오, 나 이거 때려. 나 왜 박치고 있기 때문에. 야, 도망가. 오지 마. 오케이. 오! 아침이라서. 잔다. 잔다. 야호. 아우, 내 것이. 빨리 주석. 오케이. 잠깐만.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넣어놓고 이거 빼고. 아, 이거 다 썩었어. 이거 넣어놓고. 형은 뭐야? 이거 버려. 됐나? 이거 넣어놓고. 됐어. 아, 복구! 짜잔! 복구! 박진하게도 하나만 더 얻으면 되는데. 에너지! 아, 이제 포션이 썩어가지고 에너지가 잘 안 차. 야, 어디로 가야 돼? 아, 못 가는 데잖아. 막다른 길이네. 여기 박지가 여긴 좀 그래도 안전한 곳이니까 박지가 여기 좀 한 번만 더 둘러보고 가죠. 아, 이제 정신이 쪼가들었네. 어? 왜 정신이 안 차? 안 차! 이것도 맛이 갔어, 지금. 아, 내 사탕도 맛이 갔어. 아이, 몰라. 집에 가.
어떡해, 아이. 아이고, 아파. 어, 보석이다, 보석. 저기 조심해야 되죠. 여기를 저길로 가면 안 돼. 돌아가. 왜 안 되냐고요? 지금 봐봐. 쟤들 어떡할 거야? 좀만 기다리다가 조금만 기다리다가 박진하기를 그거 다 썩었어. 썩었어. 박진하기를 가져갈까? 시간이 이번 밤에도 좀 뭐 나오겠지 뭐. 되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린인가 이거? 아 블루네. 근데 그린이라도 삽이 없잖아. 안될거야. 자 빨리 밤이어 되라. 하나만 제발. 딱 하나만. 지금 잘하면 안 썩었을 수도 있어. 박진하게 텔레포트 타고 갈까? 아야 좀 아깝다. 텔레포트 타고 가기. 자 빨리 밤이 되라. 나와. 설마 한 마리하고 끝은 아니겠지? 아야 할 마. 아 진짜? 리얼리? 리얼리 한 마리 끝? 아, 네. 너 정신력이 대박 떨어졌다. 잠깐만. 아유, 이거. 큰일 나네. 안 썩었지? 아, 다행히 조금 나왔어, 조금. 일단 네, 사탕 만들고 사탕 정신력 때문에 얘가 죽으려고 해. 이거에 저거 합치면 잘하면 안 썩은 사탕이 될 수도 있거든. 빨리 시간이 없어요. 여기다 일단 무기 좀 넣어놓고 여기 버려놓고 버려. 오 나왔어. 빨리. 여기 하나만 더.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아 다행이다. 야 다행이야. 일단 어떻게든 살았어요. 일단 포션을 뒤로 하고 여기 박쥐가 나올 테니까. 아 이제 그놈 박쥐 때문에 뭔 고생이야. 박쥐 오케이 나왔어. 박쥐 야 박쥐 야 기다려봐. 야 여기 야
오, 왜 이렇게 많어? 야, 박쥐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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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날개, 날개, 날개. 아유, 중요한 뺑뺑이 오네. 야, 날개 내놔고. 이렇게 많이 죽였는데 날개를 안 내나? 야, 이렇게 많이 죽였는데 날개를 하나 안 내는데? 야, 너무하네. 아, 정말 너무하네. 야, 얘 이렇게 했는데 박쥐를 하나 안 내놨어, 날개를. 아, 저거 날개 썼겠다. 네 개 모아놨는데. 아, 이 날개 썩으면 안 되는데. 아, 이제 버틸려나? 아, 저 일단. 여기 넣어놓고. 이 똥은 뭐냐. 아까 내가 똥을 얻다가 놨는데. 걸음만 겁나게 많네. 야, 이것도 넣어놔야 되지? 이빨도. 할 게 많아요. 아, 할 게 많아, 할 게 많아. 이것도 썼겠다. 넣어놓고. 이거 썩으려고 하는데. 아, 다 썩으려고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야, 일단 빨리 이거 괴물고기 6%를 일단 빨리. 18개. 아, 하운드 온다. 저 썩으면 안 되는데, 잠깐만. 이거 끊기냐? 빨리 와, 빨리. 시간이 없어. 와라. 일단 이거 나중에 하고, 고기만 일단, 고기만 빨리. 됐어요. 어? 보석도? 보석도 하나 줬네? 아, 아직 안 썼지? 빨리.
썩기 전에. 이게 빨간색이 되더라도 이렇게 6%로 말리면 예. 새 거가 되지 않나. 하나 남았네. 하나는 익혀 먹자. 자, 냠 넣어놓고. 달걀로 만들어서. 저녁이 됐지? 자, 나 박진하게 구하러 가자. 박진하게, 박진하게. 지금 시간대부터 애들 나올 거거든? 잠깐, 나 힐링 세브나 뭐 할 거 있나? 없네. 햄. 큰 고기도 없네. 꼬렘이라도 만들어서 먹으려고 했더만. 이거 뭐야? 사탕이었나? 아, 아까 그거였지? 자, 빨리 가. 한 개만! 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개만. 박제가 나와라.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를 내려놔버려, 한 개! 아니, 한 개를 안 내놔, 한 개를. 자, 안 나온다, 또 이제. 끝났어, 이미 나온 거. 끝났지, 니네.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아, 저 썩겠다, 박진하게. 아, 저거 썩으면 다섯 개를 다시 구해와야 되는데. 아, 큰일 났다. 썩겠다. 일단 호박을 좀 캐오죠. 아, 잠시만요. 아홉 개. 아홉 개 가지고 일단 만들죠. 이거 그 변해. 아홉 개만 남겨놓고. 18개가 되었는데 18개 넘네. 오케이. 그리고 괴물고기. 괴물고기 하면 되는구나. 참, 저 필요 없지. 저 다 알로 변하자. 썩어가는 거. 그리고 이거는 넣어놓고 괴물고기로 돼지 몇 마리 잡고요.
야야야야 어디가 어디가 큰 고기 좀 왔고 아까 죽어가지고 수염도 다 없어지고 안타깝다. 박지웅이 싸웠을 것 같은데? 한 마리 더 여기다 이건 다 알로 변형을 시키지 말고 시키지 말고 몬스터 고기 이거랑 이거 이거 하나 넣고 이거 하나 넣고 이거 두 개 넣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두 개 이렇게 이러면 되겠지? 자, 사탕 만들고 이거 다 하고 아 수뚝해야 되는데 아 박진하기 때문에 미치겠다 저 박진하게 하나만 더 캐면 솥단지 늘리고 할 게 많은데 저 유통기한 때문에 자꾸 지금 박진하게한테 박진하게 썩었나? 안 썩었어 아직 안 썩었어 아직 안 썩었어 아직 안 썩었어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어요 한 번의 기회 빨리 됐어 됐어 빨리 가 빨리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시간 없어 제발 제발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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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날개 두 마리 나오고 안 나오는 거 아니겠지? 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너는 제발 날개 한 마리만 더 아니 두 마리만 더 두 마리만 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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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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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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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빨간색이란 말이야 아직 안 썩었으면 좋겠는데 아 정신력이 지금 개판이라도 어쩔 수 없어 아 안 썩었어 이야 유통기한 조금 늘어났어요 자 이때야 이때 그래, 사탕을 캐서 먹어 아 이것도 참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수뚝해야 되고
됐어. 포션 하나 딱 먹어주고 넣어놓고 넣어놓고. 자, 뭐였지? 다섯 개 이거 하나. 아, 이거 보라색 보석도 이거 해놔야 되는구나. 아까 내 텔레포트 썼지. 20개밖에 안 남았네. 동굴 한번 빨리 들려야겠네. 자, 다섯 개. 야, 이거 만들기가 이렇게 어렵나? 자, 이러면 이제 모든 아이템을 다 만들 수 있지. 이제 못 만드는 게 다 만들었죠. 하나씩 모든 테크를 다 밝혔죠. 다 만들었지? 안 만든 거 하나도 없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만들었어요. 어? 이거 뭐 안 만들었네? 아! 이거 하나 만들었구나! 야, 버팔로 사냥, 버팔로래. 그거 사냥하러 가야 돼. 잠깐, 그러기 전에. 일단 꿀 한번 따고요. 한번 따라. 대충 맞아도 상관없어. 나무가 보시기 때문에. 나무가 보면 만들기 쉽네. 어이구. 아무 그래도 얘 너무 한다. 일단. 넣어놓고 사탕 만들어놔야죠. 숯도 좀 캐우고요. 이게 숯이 얼마나 들어갔었지? 요리냄비가? 3개 들어갔었나? 얼마나 들어갔었지? 이제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맞다, 하나는 필요하지. 어우, 이 숯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구나. 60개가 필요한데. 일단 넣어놓고 가자. 아, 나 도끼 가져가야지. 아, 예, 참, 이거부터 하자. 아, 나 이거부터 하자. 아, 이것도 한번 다시 깔아야겠는데? 거의 다 없어지고 있는데? 할 게 많아요. 이제 솔직히 지금은 그냥 밤만 아니면 밤이라도 그냥 이 근처에서 하운드 그냥 다 때려잡으면 되긴 하는데 이게 자원이 아까워. 그러려면 이제 나무 갑옷이 필요하고 갑옷 내구도가 되고 하니까 자원이 아까워서 못하는 거야. 단지 그 이유야. 자, 이거 두 개. 이거 다 이렇게 하고. 가지고 가고 일단
좋아 이거. 오! 야, 엄청 다 빠졌네. 한 점이 좀 많이 만들어야겠다. 14개. 14개. 15개 만들자. 야, 가방이 크니까 정말 좋다. 가방이 크니까, 야. 정말, 이거는, 이 게임의 최고의 아이템인 것 같아, 크램프스 가방은. 더 이상, 뭐, 다른 아이템을 언급할 필요가 없어. 최고 아이템이 뭐냐, 그러면, 크램프스 가방이야. 꿈의 아이템 잡고. 이게 정말 이거 얻는데 조금 힘들긴 했죠. 그 영상 보면 60마리 60몇마리째 잡았나? 꼼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힘들게 했었는데. 자, 됐고요. 일단 넣어놓고 도끼를 가지고 먹을 것도 좀. 아니, 이거 말고. 이건 아까우니까. 미트스트 가지고 가죠. 디비잡님 어서오세요. 상독당집님 어서오세요. 여기 나무가 꽤 자랐네? 제가 여기 나무 다 태워먹어가지고. 이거 좀 심어놓은 건데 좀 마음이 찔려서. 지금 숯이 이만큼이 지금 다 탔을 거야. 이만큼 저만큼 다 숯일 거예요. 숯 다 타가지고. 내가 다 태워 먹었어요. 나는 그냥 몇 개 얻으려고 불 한번 놓은 것 뿐인데 모두 다 없어지더군요. 좀 미안하니까 이렇게 좀 심어주고요. 너무 많이 태워먹어가지고. 오, 그래. 이 탄나무에서도 솔방울이 나오네? 나는 그냥 떨어져 있는 숯을 솔방울 집는 줄 알았거든요. 어, 뭐야, 저거. 저거 안 탄나무네? 반대뿌리가 있잖아. 아이고. 몇 개 얻었냐? 40개. 어우, 딱 여기까지만 탔네, 그래도. 왜 전체는 안 탔네? 한번 또 태워야겠네. 아니, 일부러 태운다는 건 아니고요.
어쩌다가 태워야지. 길을 가고 있는데 벼락이 내 근처에 떨어져서, 항상 벼락을 주인공을 싫어해서 주인공 근처에 떨어지잖아. 비오는 날 숲을 거닐다가 옆에 벼락이 떨어졌는데 숲에 맞아가지고 모두 다 타는 거야. 그런 시나리오를 꿈꿔야겠는데. 일부러 태우진 않아요. 숱이 조금씩 보이네. 어, 저기. 저 뭐야, 이거. 저거 마모스 발자국인데? 딱 한 7개만 더 피해서 가자. 대충 가자. 야, 심으면서 가. 가자. 이거면 돌대기도 아까 많이 모아놨고요. 다른 세 개. 나무떼기, 돌떼기, 술. 잠깐만, 이거 이거를 붙이자. 이걸 붙여서 그리고 아까 여기에 그 돌대기가 좀 있었죠? 일도 안 돼, 여기. 뭐야, 이거 왜 안 돼? 어? 안 되면 뭐 어쩔 수 있나? 아, 어? 아, 모자르구나, 돌이. 그래도 안 되는데? 이런 몇 개지? 9개, 10개, 11, 12, 13, 14, 15, 16, 16개. 어? 아, 나뭇가지가 부족하네?
깨. 몰라. 많이 많이 지어. 엄청 많이 지었네. 자, 조금 넣어놓고. 돌 넣어놓고. 어? 여기 이거. 자, 여기서부터 과학이지? 뭐가 좀 따져. 어떤 걸 해보고 싶어요? 일단 다 수확을 하고 이것도 다 수확을 할까? 용과도 다 수확을 해서 아 솔직히 용과는 너무 보관기간이 개떡이라 씨. 일단 씨앗으로 바꾸죠. 겨울이네 벌써? 괜찮아요. 솥을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빵꾸똥꾸님 어서오세요. 저 빵꾸똥꾸가 어디서 많이 쓰던 말인데? 씨앗을 좀 많이 많이 늘리죠. 그래봤자 씨앗이 이거밖에 안되는데? 자 용과도 용과도 다 빼. 아니다 용과 다 빼지 말고 일단 넣어놓고 일단 저걸 다 심고 씨앗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겠다. 아 용과 다 뺄까? 저 뭐야? 용과를 좀 빼자 그냥. 이 씨앗만큼 다 심고 모자르면 용과를 빼고.
용과는 너무 보존 기간이 짧아서 좋긴 한데 못 써먹겠어. 호박이 제일 좋아. 호박이 짱이. 13개. 용은 용과는 지금 다 써버리죠. 드래곤파이 만들어서. 가치가 좀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 두 개는 왜 안 된 거지? 희한하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점점 날씨가 추워지겠죠. 하지만 이 US는 그 수염이 방한 효과를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 무조건 괜찮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캐릭터들 다른 캐릭터들보다 조금 안전하죠. 수염이 있는 한. 하지만 죽으면 수염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죽지 않아야 돼요. 바나나도 다. 아이고 나 이것도 구해야겠네. 뗄감도 좀 구해야겠네. 뗄감 까까마이짱님 어서오세요. 케이브 바나나, 동굴 바나나. 동굴에서 얻는 건데 별 효용이 없어요. 효용성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후르츠 뭐 거시기 뭐 그거나 하나 만들고 그거나 만들죠. 저것도 그냥 평균 능력치는 되는 것 같아요. 이건 근데 뭐 어째 얻질 못해. 17개다. 빨리 가야 돼. 빨리.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나중에 하고. 자. 자 이거 모자 어디 갔지? 이거 모자. 가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연료를 구하러 가야 돼. 연료.
오! 오지 마! 자, 자러 가, 자러 가. 어. 아, 얘 왜 이래? 자. 빨리 깎아, 빨리 깎아, 빨리 깎아. 오! 에헤헤헤헤헤헤헤. 아이씨. 야, 지금 어떻게 해? 아, 얘 발전기였잖아. 아. 발전기니까 그렇지. 번식기, 번식기. 빨리. 얘네들 겨울 때가 이 이빨을 많이 내나. 근데 보석은 잘 안 주지. 내 이빨이 지금 하도 많아가지고 별로 쓸모는 없지만. 이거는 이빨 트랩이라고 해. 이빨 트랩. 트랩이에요, 트랩. 이빨 트랩이라고 이 위에 있으면 적들이 한 방 뻥 튀기면서, 이게 아까 봤죠? 뻥 튀기죠. 튀기면서 데미지를 입어요. 뭐 그렇게 강력한 데미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데미지를 많이 입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개 있으면, 그냥 돌아만 다니면, 여기서 돌아만 다니면 저렇게 하운드 같이 약하고, 하운드는 되게 약한 대신에, 체력이 약한 대신에 속도가 빠르고 공격력이 좀 세잖아요. 공격력이 센가도 모르겠다. 맞아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정수장님 어서 오세요. 빨리. 이 투구는 버팔로 투구라고 해서 버팔로 뿔과 털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건데 간단하죠. 재료는 버팔로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뿔이 한 4마리 정도 죽이면 하나 나오는 정도고, 확률이 한 25% 되나? 20% 정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방한 효과가 있어요. 아까 털 깎아놓은 거 가지고 가야지. 그리고 이거 쓰면 발전기 있는 애들도, 발전기 있는 애들도 나를 공격을 안 해, 가까이 가도. 자, 털. 털이, 그, 얘네들이 많아지면, 털이 차라리 나무보다, 이게 연료를 쓰기 편해. 어깨가 편해가지고. 원래 이 빨간색, 엉덩이에 빨간색 있는 애는 지금, 번식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공격해. 얘네 표정 봐. 털 깎인 애들 표정 봐. 표정이, 가운데 막 몰리지, 애들이. 저녁만 되면은 이렇게 몰려있어. 이번 겨울에 디아클롭스 나오려나? 디아클롭스 나오면 눈알탱이 하나 없고,
이거 여기 이만큼 있잖아요. 여기도 많아요. 이 무리가 저 원래 저기 무리 하나밖에 없는데 계속 무리가 점점 늘어나더라. 이렇게 불 너무 많으면 이렇게 몇 마리가 분해해서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리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너무 한쪽에 많으면 무리가 지금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캐릭터요? 캐릭터는 난 얘가 좋은데. 얘가 부활이 거의 무한이잖아요. 근데 얘네들 다 어디 갔냐? 되게 조금밖에 없네. 버팔로가 좀 내가 많이 잡아서 그런가? 한 60개 얻었네. 60개면 뭐 충분히 겨울나죠. 꺼지려고 한다. 살짝 모자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이번 밤에도 좀 한 번 더 하러 갈까? 그러기 위해서 저거 랜턴 하나 들고 가자. 랜턴 하나 들고 가자. 버팔로 모자 쓰고 그래야지 애들이 아까 깎는데 안 쫓아올 것 같아. 속도가 느려지는 대신에 바로 투구 쓰면은 괜찮을 것 같아. 좋아, 좋아, 좋아. 공격 안 한다. 빨리 시간이 있을 때 빨리 해야 돼. 다 깎아놔. 뭐 죽는 거는 낮에 해도 되니까. 이게 정말 그 연료로 좋죠. 이렇게만 하면은 4개나 5개를 4개인가 그렇게 나오고 깎는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야 일단 도망가. 나 지금 얼어 죽을 것 같아. 얼어 죽을 것 같아. 자 이걸 바꾸고 이거 일단 내려놓고요. 빨리 가서 털 깎아놓은 거 갖고 오자. 이번엔 많이 깎았어. 방해가 없어서. 아까는 자꾸 막 공격하려고 해가지고 별로 많이 못 깎았는데. 좋아 좋아 좋아. 많이 깎았어.
야, 많이 깎았어, 많이 깎았어. 좋아, 좋아, 좋아. 야, 이 정도면은 많이 쓰겠네. 어, 뭐야? 드글드글하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불 옆에 상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 옆에 상자가 있으면 하트스톤을 넣어놓으면 그 불의 영향을 받아서 따뜻해져요. 애들이 표정이 우울해. 털이 깎인 애들은 표정이 우울해. 됐네요. 많이 얻었네. 한 105개 얻었네요. 105개. 자, 넣어놓고 똥도 열로 쓸 수 있긴 한데. 잠시만요.